오랜만에 새벽에 북어버섯입니다. 여기에 만두 한 개 더 얹고 계란도 얹을 겁니다, 여러분. 만두는 왕 만두입니다. 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, 나름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, 오늘은 또 오랜만에 새벽에 배고파서입니다. 떡만두 라면으로 준비했습니다. 제가 새벽에 배고파서 시리즈를 처음을 했을 때 떡만두 라면으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리고 옆에는 이제 김치 있고 단무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먹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, 오늘은 길다란 만두가 아니고 동그란 왕만두로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맛있게 맛있게 채우겠습니다. 대왕수죠. 와, 얼큰하니. 와, 크다. 꽉 찼어. 맛있다. 이건 이렇게 만두, 고기 만두입니다. 국물 같이 해가지고. 와, 만두 너무 맛있어. 여기에 만두 한 개 더 얹고 계란도 얹을 겁니다, 여러분. 이렇게.
여러분, 만두는 왕 만두입니다. 떡도 적당히 잘 익었다. 아니다. 여기 말고 냄뚜. 아, 못 참지. 고기 진짜 꽉 차 있네. 이거는 단무지. 노란자 한 번. 와, 계란 진짜 환상적으로 익었어요. 파랑 떡이랑. 쫀득 쫀득 아삭 눈득. 와, 방금 떡이랑 올라왔는데 진짜 맛있었다. 와, 떡같이. 이거 앞접시인데? 진짜? 계란. 만두 아니에요. 계란. 와.
맵지만 콜라. 그대들이 위하여. 짠! 잘 먹었습니다. 네,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새벽에 배고파서 왕떡만두라면 7개를 한번 먹어보았는데요. 만두가 와, 진짜로 이따시면 안 해가지고 한입에 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맛있었고요. 그리고 계란! 계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풀지 않고 그대로 삶았거든요. 그래서 왕계란이 되어 있었습니다.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물이랑 파랑 같이 먹으니까 그 국물에 이 촉촉함이랑 떡의 그 쫀득함 그리고 파의 아삭함까지 더해줘가지고 세계의 궁합이 예술이었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도 떡만두라면 해드실 때 요 길다란 만두 말고 왕만두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그러면은 저는 이만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쿠키스 하러 가야 되거든요. 그러면은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그때의 그날을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꾹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 안녕.